있는 이 다양한 카드가 과연 어떤 지금 결과이 될지. 빅대 자체가 뚜벅이 해봐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빅나 입장에서도 이거 뚜벅이 미드 잘못하면은 와 이거 좀 많이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물려도 네. 괜찮은 챔프. 약간 이걸 고르는 들어오니까.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지르가 또 편하게 때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챔프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인전에서부터 이득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안 받아주면은 세주아니가 시간을 버리는 플레이가 됩니다. 이거 먼저 네, 나미가 앞으로 오면 뭔가 이상하죠? 다가왔습니다. 네. 일단 패렸죠? 그래도 아니 거즈 야 이거를 또 이렇게 약간 일종의 전멸 심리전 싸움에서 이겼죠? 네. 그래서 일단 베릴이 완전 끊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멸을 잰다라고 표현하죠. 맞아요. 그러고 있었는데 커즈가 먼저 순간적으로 확 들어와 버리니까 룰루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탑쪽 이건 들어가겠는데요. 아니요 들어갈게요. 거기가 되게 웃습니다만 버티기가 어렵지요. 이런 플레이 나왔어요. 세주가 아직 오래비기도 했고 탑쪽에서 좋은 합을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킹에가 좋았죠. 한번 더 와요. 라스칼도 또 오는데 네. 또 왔어요. 네. 그냥 때려서 세주 쪽으로 최대한 내려갑니다. 버티면서 갈고리 발사 네. 그다음에 세주 쪽으로 가면서 네, 그리고 스웨인도 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다시 밀어내고 근데 일단 이렇게 턴을 끄는 것만으로도 DRX 입장에서 일단 괜찮은데 무거운 피해서 대피가 네. 네. 열심히 때립니다. 네. 밀어내곤 있고 아직 전령 쪽에서는 약간 눈치 싸움인데 바텀 지역은 일단은 공크를 활용하면 상대방 밀어냈던 모습에 DRX의 듀오였고요. 카밀이 순간이동은 있거든요. 아 이거 눈치 싸움을 계속하네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위아래 다들 지금 치열한데 카밀이 예. 이게 갔다 오면서 싸우는 판단을 한 게 아니라 결국 궁이 안 돌잖아요. 카밀이랑 그렇죠? 바이가 근데 이것도 내주게 되면 그러니까 뭔가 DRX가 라인전만 봤을 때는 다들 이렇게 열심히 막 때리는 것처럼 보여도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빠르다. 누가 조금 더 라인 먼저 지었다. 누가 뭐 집 갔다 왔다. 일단은 먼저 네. 일단 주안을 때리고 출발하는데요. 바이 빠질 수 있지 않나요? 네, 빠졌고요. 그래서 뭔가 근데 이게 아트록스가 내려온 만큼 여기서 KT는 승부수 던져야 돼요. 나미와의 역대를 네. 노렸던 것 같은데 그건 잘 안 됐어도 카밀이 계속 탑이다 보니까 이게 아트록스 올라가는 거 봤어요. 올라가는 게 다쳤기 때문에 이러면은 네. 약간 애매한 썸이죠? 도스레드대! 라이프는 위험한데 빌라가 가운데서 애니아즈가 딜을 때리드라고 했거든요? 한타라도 좀 킬 먹어야 돼요. DRX 드래곤을 뺏겼기 때문에 야 이러면 조금 더 루시안 전멸이 없고요. 욕심이 나는데 축적을 안 됐고요. 어디든 가라 다 어딨어! 배고파요 지금 DRX. 전령기야! 일로 끌었어. 예, 저 브리스레 옆구리를 제대로 쳤어. 근데? 그렇죠? 전령기? 가요? 결국! 갔어요! 여기 이지선다였는데 야 정글의 귀신 찍기 싸움이 되니까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강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날개를 펼쳐도 라스카리만 끼게 쓰지라고 했는데 뒤로 야! 계속해서 이 카밀을 키우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스윈 근처에 있어요? 킹겜도 무리하면 안 됩니다. 갈고리 발사 지금 네, 빠져가지고 이게 넘어가면서 맞았어요. 막 됩니다. 이러면 잡히겠는데요? 생존기 없지 이거거든요. 네. 이렇게 빛나. 그리고 하여튼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카밀이 좀 아래쪽으로 크게 돌고 있고요. 네, 바이가 이제 이거 강타쳤다가 이제 슬슬 강타해. 가야죠. 약간 마크. 경련 세전도 먹었고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베이밍은 전사했는데 아지르 프리지 때리고 데프트 때리고. 자 이거 계속 때리고 있거든요. 네, 라스케도 이러면 버티기 어렵거든요. 결국 DRX 하였습니다만 근데 드래곤이 지연시키면 전령 퇴근하거든요. 우리가 안 먹어도 너네한테는 안 줘 이거 같은데 그거가요? 좀 깊어요. 빅나가 길을 막혔는데 나머지는요? 근데 스웨인도 초시계는 없어가지고 빅나가 생존을 해버리면 이게 좀 빅나가 생존을 해버리면 말든 아니 이게 핏폭이 되거든요? 됐어요! 아니 그래서 케이치! 이거를 또다시 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력 퇴근합니다! 와 진짜 빅라가 초시계가 없어서 저걸 어떻게 버티지 생각했는데 전멸로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와 토스인데! 근데 이게 빅라가 안 넘어가요. 빨려들어 불가오! 일단 포탑 세우면서 그리고 데프트가 있긴 하니까 그렇죠? 네, 최대한 핑퐁! 그런데! 이거스케이스 엄청나고 메다 급했어요. 아래 봐줘 얘네 빨렸어. 끝! 목적이었으니까 네! DRX가 골드 차이를 많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 아쉬움이 남는 것 같고 그냥 가네요! 대리가 이렇게 막고 있어요. 괴물이에요! 괴물이에요 지금 다!
아 그래서 지금 전선 밀리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집 갔다 와야죠. 드래곤인데 그나마 드래곤이 직전은 아니고 시간이 좀 있고 KT도 이것저것 빠지게 냈으니까 안 추려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팔이 혼자 있다 하면 네. 힘들어질 수는 있고요. 잠깐만 예 여기서는 이제 네. 당당하면 안 되고 킹의 시간 벌어야 돼. 시간 벌어야 돼요. 시간이라도 벌어서 네. 말씀하신 대로 드래곤이라도 먹는 어떤 교환 혹은 DRX의 구조대가 일단 오게 오는데 킹의를 놔줄 수 없다. 킹의 이거 궁극기로 한번 버티면서 잠깐만 뒤져 탈출. 그렇죠? 이러면 전선이 밀리면서 이거 DRX에게 용 기회가 왔습니다. 맞습니다. KT도 분명히 소모값이 많았었기 때문에 소모값이 많은 거를 카밀에 끊는 걸로 좀 대체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순간 이제 자연스럽게 욕 넘어가고 한숨 돌렸죠.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할 만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바이. 이거 중결했어. 제호와드 지우려다가 이거 끊기는데요. 드래곤이 중결! 그나마... 그런데 끝나네! 많이! 그렇죠. 그리고 또 루시안이 앞대시를 쓰기에는 상대가 바이카드 있다. 제리가 들어가. 그리고 바이가 또 그를 들어. 또 들어가면 결국 커지는 잡았죠. 근데 주한 라스카르냐. 라스카르. 오 다시. 오 대박이다. 라스카르. 또 한 번 날뜹니다. 나이스 빼면서. 너플. 라스카 쭉 킹겐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용을 감췄습니다. 퍼즐은 약간 느낌이 강타 싸움 할 테면 하자 야 그런 그렇죠. 느낌 같은데요. 난 안 져. 꺼가 네. 5대5의 네. 느낌이 아닌가요? 아래 순간적으로 킹겐 쪽으로? 약간 밀어내고 그래도 리셋했습니다. 에이밍이 좀 많이 때려요. 많이 맞았어요. 에이밍이 좀 많이 때려서 킹겐 안 빠졌어요? 순간이동은 있거든요? 네. 그럼 또 용 바로 받아서 오기 전에 KT가 네. 라스카리 악전을 끼냈습니다만 일단 들어가 있는 거는 페이 그리고! 우와! 거즈! 살려버리지 마라! 살려버리지 마라! 한타라도 봐야 돼요! 한타라도! 물 수 있어요! 잡아줘야 돼요! 데프트가 최대한 때리고! 그리고 킹이 돌아왔습니다! 예 한타는 아직 몰라요 이게!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킹 때리잖아요! 그런데! 자 보아야 돼! 빅나는! 지금 라스카이까지도 좀 더 잡고 싶어요. 네, 저것도 마무리 하고 싶어요. 아, 근데 라스카이를 일단은 안 되나요? 넘어가서 테프트가 개풀. 아, 지금 교환 자체는 이득은 맞는데 드래곤이 이득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론? 스웨이 나눠? 네, 승부수 던지는 거예요. 다시 칩니다. 네. 스웨이 나눠? 나눠? 다시 치는데 7천까지 6천까지 이제 해야 돼요, 키티. 우리 커즈 있어. 커즈? 이거 엄청 네. 엄청 빠르다. 우리 커즈 있어. 바로 봐라. 잡았어요, 좋아. 근데 키티 키티는 전투는요? 키티 전장 이탈? 전투는요? 어, 이거 아즈가 열심히 때리긴 하는데 아즈. 스웨이 일단 안에 있어요, 스웨이. 이거는 아즈가 좋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거 계속 때릴 수 있으면 되거든요. 에이닝 전사. 디아렉스. 이렇게 되면 빅나가 뒤쪽으로 이용 있습니다. 빅나도 생존하기 어렵죠. 아, 까마귀 잡아라. 디아렉스. 밀고 들어가며. 밀고 들어가며. 끝나겠는데요? 끝까지 가자. 디아렉스가 올라갑니다. 야, 이거 KT의 이 집중력에 디아렉스가 전투로 나버렸습니다. 진짜 그 과감한 판단 그리고 주안을 믿고 주안이 먹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듀오 딜러가 계속해서 프리딜. 결국은 이 네 명의 선수가 남아 있었고 경기가 이제 끝났죠.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정말 올해가 끝나기가 싫은 거예요. 다 양팀 다. 그래서 DRX 한 번 더 가자고 열심히라 넥서스 파괴합니다. 시즈. 아쉬움이 있었던 그 아지를 잘 활용하면서 결국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딜도 아주 실컷 꽂았네요 제카. 네, 실제로 탱커 입장에서 원래 원딜한테 맞는 것보다 원딜한테 아픈 거는 극후반이고 저런 아지르한테 맞는 게 훨씬 아픕니다. 그렇죠. 못 버텨요, 맞다 보면. 또 심지어 같이 때리니까. 그래서 뭐 양쪽 그 딜러가 활약했었던 장면이 바로 동지에서 나왔었고 KT가 시도했었던 그 장면도 무효화가 되면서 한 번에 골드를 끌어올렸고 그대로 경기를 종료시켰습니다. 2대2 동점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DRX. 그리고 나도 간다, 기다려. 저도 뺄게. 난 봐야 될까요? 나도 빼야 돼.